막 뿌듯하고 막 아유 무슨 말씀? 그 이제 민사특별법을 하는데요. 민사특별법은 그 15% 출제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법이 총 5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한 개씩 출제를 하고요. 한 개의 법에서 두 문제를 출제해요. 그럼 6개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계속해서 두 문제를 출제하다가 작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를 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될 수 있으면 한 문제만 내려고 하는 게 출제 경향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를 내면 임대차가 문제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한 문제 내야죠. 그 다음에 민법임대차에서 뭐죠? 두세 문제, 세 문제 내면은 네 문제죠. 거기다가 만약에 주택임대차에서 두 문제를 내면 총 여섯 문제가 돼버려요. 임대차만. 그럼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될 수 있으면 뭐죠? 한 문제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우리 책이 과거에 몇 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책을 만들다 보니까 좀 내용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두 문제는 그냥 대충 봐도 맞출 수 있게 쉽게 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부터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586페이지 목적 및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일단 주구형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택이다. 주구형 건물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요. 적용 범위에서 하단의 1번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할점만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보면은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뭐 사무실, 뭐 당구장 이렇게 그런 거 규정하지 않는다. 건축물 대장에 어떤 용도가 나와 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쓰고 있으면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임대차 계약 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할 때는 당구장이었어요? 또는 가게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현재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뭘 적용하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부가 비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합니까?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가 싹 주거용일 필요는 없고요.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뭘 적용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임차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라는 게 먹고 자고 사는 용도로 쓰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먹고 자고 사는 거는 누구만이요?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인이어야 하고 무엇도 포함하냐면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외국인한테 등쳐먹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니까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괜히 그 외국인이라 그러면 가가지고 뭐예요 보험 못 받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에 꼭 하라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수수료 땡겨 먹고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에게도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하지를 않아요. 근데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우측에 뭐냐면 적용배제에서 제3조에서 2항과 3항 법조문인데 좀 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인 임차인이 LH공사거나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법인인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합니까? 적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억하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도 뭐 많죠. 근데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분양 아파트를 LH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이 임대를 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게 전대를 해주면 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차인이 누군 거죠? LH공사죠? 법인인 거죠? 그러면 이 규정이 있기 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적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망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LH공사거나 지방공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 중소기업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대전에다가 지점을 만들고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이렇게 임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뭐가 돼요? 법인이 되거든요. 근데 가구에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요 법인들이 사택하려고 한 보증금을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보증금 뗐다 그래서 망할 염려는 없는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이 뭐인 경우에는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뭐하고 있죠? 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판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 주택입니다. 주택이면 적용이 되겠죠. 그것이 미등기든 무허가든 따지진 않으니까 적용이 돼요. 2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해요. 이거 뭐죠? 숙박계약이죠. 그죠? 요새는 또 그 에어비앤비라는 게 요새 말이 많죠. 그 에어비앤비는 자기 사는 집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인데 하루 이틀 빌려주게 되면 그건 일종의 뭐예요? 숙박계약에 불과한 거거든요.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는 말은 임대차 계약할 때 이미 주거용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적법하다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기억,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이죠. 참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도 끝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최단기간 보장합니다. 몇 년을 보장하죠? 2년. 그 다음에 법정갱신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넘겨보시면 법정갱신 존속기간만 말씀드릴게요. 법정갱신되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또다시 인연을 살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요?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가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은 뭐죠? 소멸합니다. 제3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서 우측의 대항요건인데 두 가지 요건이죠. 1. 주택을 인도받고 2.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조금만 정리해보면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있다 할 때 주민등록이 뭐냐? 전입신고가 수리된 것이 주민등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입신고를 공무원이 받았어요. 수리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된 거다. 따라서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일 필요는 없고요.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따라서 정작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 안 했지만 배우자나 아들, 딸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긴다. 그다음 넘기셔서 4번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있던 대항력이 뭐죠? 소멸되게 되는데 물론 주민등록이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또 주민등록 임차인만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도 대항력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누구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합니까?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4번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에서 A번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정확해야 돼요.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첫째,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했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계약서에 지번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의미가 뭐죠? 다르다. 정확하려면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지만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 세 번째, 문표에 나와 있는 지번과 동호수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과 동호수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정확한 거죠? 예,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합니다. 요거 요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뭐죠? 전신고에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이거 흔할까요, 이거요? 의외로 흔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데 맨 밑에 이게 반지하가 있잖아요. 그죠? 반지하. 그죠? 근데 이게 등기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지하니까. 근데 문패 앞에는 지층이라고 되어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문 앞에는 뭐죠? 지층 이렇게 써놓은 데 없습니다. 그죠? 다 뭐죠? 백일원이 뭐니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문 앞에 붙어있는 대로 전입신고하면 뭐가 안 생겨요? 대항력 안 생겨요. 등기부에 나와있는 대로 뭐라고요? 지층이라고 전입신고를 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흔한 건 아닌데 교재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하고 대장에 나와 있는 집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대장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원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2번 대항력의 내용에서 1번 양수인에 대한 관계 양수인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임차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결국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문제인데 좀 이따가 사례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로도 한 경우입니다. 제가 전세권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굳이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다. 그죠? 왜요? 주택임대차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꼭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전세권 등기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에 관한 규정만 적용해주면 세입자가 큰 코를 다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쩔 수 없이 요 사람은 두 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요. 주택임차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 봐도요. 전세권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두 개의 권리가 전혀 별개의 권리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뭐까지 했어요?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이유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해서 그러는 거고요. 별개의 권리라는 말은 진짜 전혀 별개의 권리처럼 취급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례 같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별개의 권리를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넘겨보시면 한 가지만 볼 건데 596페이지 11번 판례 있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두면 누구한테도요? 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아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싸가지 반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대요. 라고 판단된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뭘 해도 이의를 제기해두면 누구한테도 전소유자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 전세권하고 똑같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엔 또 올리지 못한다. 다만 주의하실 것 이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3.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을 보증금 3억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증금은 2억을 냅두고 1억을 월세로 지금 뭐요? 바꾸고자 한단 말이죠. 뭘요? 1억을.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바꾸면
월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일단 7조 2에 가지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 밑에 세 번째로 주죠. 은행법에 따른 은행법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해당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인데 현재 1할 10%입니다. 이게 10%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번.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죠? 1.5%죠. 맞을 거예요. 1.5%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 더한이라는 거 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곱하기였는데 개정을 통해서 더하기로 바꿨어요. 더한 비율인데. 넘겨보시면 대통령 정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3.5%예요. 그러면 1.5 더하기 3.5면 몇 퍼센트죠? 5%죠? 5%죠? 그죠? 그래서 1은 뭐죠? 10%고 2는 뭐죠? 5%인데 둘 중에 낮은 것을 넘지 못합니다. 둘 중에 뭐예요? 낮은 것을 넘지 못하니까 현행법상 1억을 월세로 바꿀 때는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해요? 5%. 그러면 1억의 5%면 얼마죠? 얼마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그죠?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나누기 10이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나옵니다. 그죠? 500만 원 나누기 10이 하면 얼마죠? 한 40만 원 좀 넘겠네, 그죠? 그래서 월세를, 보증금을 뭐죠? 월세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뭐죠? 넘지 못하고요. 현재는 몇 퍼센트를 넘지 못합니까? 5%를 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이거 계산하는 거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주의하실 것은 곱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하기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5절에서 보증금 회수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요?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2번 임대차 존속 중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후행 경매 절차에서 지휘해가지고 우측에 판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두 가지 사례를 공부해야 돼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전에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작년에도 이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이해를 못한다면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주택입니다. 자, 아파트예요. 주택이에요. 갑이 임대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따봤더니 을 앞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이 깨끗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갑이 두 번째로 뭘요?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 임차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하자 말이죠. 그리고 갑이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여직원이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계약서 안 가져가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다. 기억나시죠? 그죠?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갑이 뭘 받았어요?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이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뭘 했어요? 경매를 하게 됐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데,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 날 0시에 뭘 갖냐면 대항력을 갖는다는 말은 이길 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소멸 여부를 비교한다는 말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을보다 늦었기 때문에 갑주택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자, 소멸이 되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1순위 을이고 2순위가 뭐죠? 병이고 3순위가 뭐죠? 갑이 된다.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주택임차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뭘 결정해 준다는 거죠? 배당 순위를 결정해 준다는 말에 불과하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갑이 돈 못 받겠죠? 이게 10억이니까. 이때 갑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것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을한테 500만원을 빨리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을에게 500만원을 갚아서 을을 먼저 소멸시키게 되면 이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요 3억원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게 됩니까? 경락인에게 돌려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요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3번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주택임차권을 제일 먼저 갖게 됐어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리고 인도 왔고요. 받았고요. 주민등록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또 바보가 확정일자를 또 안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후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뭐죠? 1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갑이 부랴부랴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을 저당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데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이 안 되죠. 그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3억을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얘한테 어떻게 돈을 갚아서 없어졌다. 똑같은 사례인 거예요. 지금 이 사례에서 을한테 돈을 갚았다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이제 잘 살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3억원 다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분이 꼭 생겨. 그냥 아닌데 누구한테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굳이 배당 신청을 하면 안 되는데 배당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게 돼요. 근데 배당을 받으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그죠? 배당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멸이 돼야 되고요.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구예요? 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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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얘가 1순위고 얘가 뭐예요? 2순위니까 돈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원래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절대로 뭘 하면 안 돼요? 배당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근데 배당을 신청하면 소멸하고 그 대신 뭐가 돼요? 이순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는 배당받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예외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어차피 뭐가 되지 않을 임차권이었어요? 소멸되지 않았을 임차권이니까요. 따라서 보증금이 잔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으려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살다가 잔액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이 건물이 또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가 또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배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잘 살다가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돈 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라이가 또다시 배당을 신청을 하더란 말이죠.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2차 경매 절차에서는 무엇은 인정해 주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피해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요? 경락인한테 뭐 받으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경락인은 이 사람의 줄 돈을 빼고 그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는 없는 거죠. 그죠? 정리해볼게요. 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서 경매가 돼서 소멸되지 않는 주택임차인이 쓰잘데가 없이 배당을 신청하는 바람에 2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보증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2차 경매 절차에서는 뭐 받지 못하죠? 우선 면제 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사례도 뭐죠? 중요하니까 두 가지 사례만 이해하면 주택임대차 관련된 대항력 우선면책금 문제는 다 해결이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2번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오는데 집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보증금을 실제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그건 아시죠? 전세권은 다릅니다. 근데 3번 소액보증금의 보호인데 예외입니다. 이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소액임차보증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예요.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몰랐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괜히 이거를 막 공부하면서 주택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얘가 수액임차보증금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고려하는 겁니다. 절대로 고려하는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교재 잠깐 보시고 우측에 표가 있죠. 서울만 보면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 얼마까지요?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얼마까지요? 3,400만 원. 금액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 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그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로 올게. 자, 얘가 보증금이 뭐예요? 3억이라고 그랬죠? 그죠? 3억? 그죠? 근데 얘를 얼마로 할까요? 9천으로 할게요. 얼마예요? 9천. 서울 지역이고 뭐죠? 9천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서울이고 구천이면 뭐가 돼요? 1억 원 이하니까 뭐가 인정이 됩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인정되겠죠? 그죠? 자, 경매가 됐습니다. 예,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사람 잡는 거죠. 자, 용익권은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례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얘가 소액이든 나발이든 그런 건 뭐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얘는 얘보다 뭐죠? 늦으니까 소액이든 나발이든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환상 갖지 말라고. 이게 뭔가 뭐 와 대단한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뭐보다 늦으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이해되시죠? 소액이라도. 아, 괜히 하나? 소액은 모르시는 게 좋은 거야, 솔직히. 설명드리지만 또 여기서 또 확 바꾸지 마세요. 배당순위도 변하지 않아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입니다. 이것도 안 바뀌어요. 다만 9천만 원 중 3천만 원에 대해서는 3,400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을 예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원칙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예외적인 거니까 마지막에 위에다가 얹으라고요. 순위가 뒤바뀌지도 않아요. 그죠? 똑같은데 다만 일정 금액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얘가 9천만 원이고 3,4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마지막에 오라는 거죠. 소멸 여부는 최우선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배당순위도 뭐죠? 확정 일자를 기준해서 배당순위를 뭐 정하고 나서 얘가 소액 임차인이면 특별히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 데서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아, 왜 표정이 어두워요? 다시 말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뭘 인정해요? 최우선 변제권. 1순위 배당순위를 인정해 주는 것에 부과한 거예요. 소멸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배당순위가 뭐예요? 뒤집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위하나 예외적으로 푸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인지 아닌지는 월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 가지고 따져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집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판례 의미 없죠. 그 다음 60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나중에 단대로 이사가면 있던 대항력이 뭐죠? 소멸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택임차인의 이사갈 수 있는 자유가 방해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주택 임차인으로서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 일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종료가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내놨으니까 기다리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을의 입장에서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게 되면 대항력권이 뭐죠? 없어지니까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려요. 그러면 3억을 포기할 것이냐 직장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조심할 것이 있는데
요 시점에서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했단 말이죠. 2년이 돼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갑한테 막 전해서 막 지랄거리겠죠. 아이, 지금 나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러면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세권 설정 등기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사 가.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시점에서 새롭게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요 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권은 뭐지? 얘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갑이 전세권 등기한다고 약속하더라도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돼요. 갑이 뭐죠? 기분 나쁘겠죠? 뭐 얘는 그 자수님인가 해서 그러죠? 그래도 뭐요? 갑이 해준다 그래도 하면 안 되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자, 이거 잠깐 볼게요. 넘기셔가지고 요건.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 주택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요건 나와 있죠, 그죠? 요건. 그 다음에 신청권자에서 또 나와 있죠, 그죠? 1번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요? 금융기관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뭐 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래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예요. 누구지 들어가요? 피고인의 주소지.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말하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서울 살아요? 저는 대전 사는데요. 그럼 어디다가 소송 제기해야 돼요? 서울 가서 해야 돼요. 왜요? 관할 법원은 어디예요? 피고인의 주소지예요.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의미가, 3번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 4번, 효력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등기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해서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하면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겠죠? 왜요?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가더라도 뭐가 돼요? 유지가 되니까, 그죠? 갑이 보니까 이놈이 이사 갔어요. 아싸! 그래서 병한테 또 임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임대를 해서 병, 요 임차인이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했고 확정일자까지 했어요. 이랬을 때 이 병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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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기자. 왜냐하면 얘한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줘봤다. 을보다 병이 뭐죠? 후순이니까.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병이 받으니까 을이 피해를 안 받아요. 그렇지만 얘한테 뭐는 인정하지 않냐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면 을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번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기간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 그 위에 임차인은
보증금증 일정액. 다시 말하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나머지 무엇도 인정합니까? 대항력도 인정되고 우선 면제권도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차권 승계 제도가 있는데 다 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 상속권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차권은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뭐가 없어요? 상속권은 없지만 뭐는 승계받을 수 있어요? 주택 임차권은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임차인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승계받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먼저 승계를 받습니다. 이게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결혼은 삐값 반짝하게 하고 뭐죠 그 신혼여행도 갔다 오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라 뭐죠? 사실혼 관계입니다. 근데 남편이 회사 가다가 뭐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은 전혀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에서 세댁이 뭐예요?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택 임차권만은 누구에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승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보증금을 누가 줘요? 엄마 아빠가 주죠. 누가 준다고요? 엄마 아빠가. 지가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배우자한테만 전주로 다 넘겨주면 누가 기분 나빠요?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있다면 누구하고요? 2촌 이내의 친족과 뭐죠? 공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거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거는 주택에만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이런 제도 없어요. 전세권에도 이런 제도 없고요. 민법상 임차권에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택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은 뭐에만요? 주택 임대차에만 있습니다. 대표이제 꼭 풀어봐야 됩니다. 사례는 요 사례입니다. 대표이제 똑같은 건데 풀어보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 출제됐어요. 갑은 을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무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1순위가 누구예요? 을. 그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갑. 이 사람입니다. 그죠? 갑은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메모가 들어가야죠. 그죠? 을이 1순위 갑이 뭐죠? 인도 주민등록 병이 뭐죠? 저당권 갑이 뭐죠? 확정일자. 이게 메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1번.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에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나요? 배당순위가 뭐예요? 을, 병, 갑이니까 을과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갑이 받는 거죠.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나요?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고요. 3번 병의 저당권 실행기간 중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의 경락일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고 잔액이 있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으려면 얘보다 빠른 뭐가 없어야 돼요? 저당권이 없어야지만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 환경 경락대금에서 갚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 다음의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맞죠? 을, 병, 갑이니까 병 다음 순위죠.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을한테 뭐죠? 돈을 갚으면. 그게 뭐죠? 5번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요 문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뭐죠? 3번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아, 넘겨보시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할 거고요. 아마 이게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 그래서 다음 주에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가지고, 다음 주에 맨 앞으로 다 가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